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SK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K바이오팜이 사실 실적이 앞으로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함께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제 SK바이오팜이 빠른 속도로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수익도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이제 분기 영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흑자 확대 구간에 돌입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4,867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이제 지난해 3,549억 원보다 약 37%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375억 원에서 375억 원 적자였는데요. 4분기에만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는 이제 46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영업이익 148억 원으로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해서 본격적인 수익 내기에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흑자 폭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이제 올해 첫 연간 흑자 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589억 원, 그다음에 2026년엔 3,155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증가폭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는 7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 개선이 이뤄지고 내년에 이제 1,100억 원, 내후년엔 1,5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올해는 이제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기록한 흑자에 힘입어서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짚고 왔고 영업이익 증가폭도 꾸준히 커진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왜 늘어나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판매하고 있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주력 판매 품목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매출 비중이 91.3%에 달합니다. 이래서 이제 엑스코프리 판매에 이제 실적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혹시 뇌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뇌전증 뭐 치료제가 네. 꽤 많이 팔린다라는 네. 이야기만 들었지. 네, 뇌전증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뇌전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건 과거에 저희가 이제 간질이라고 불렀던 질병이거든요. 네. 간질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가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막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네. 이제 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뇌전증이라는 질병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질 치료제 엑스코프리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SK 바이오팜의 미국 현지 법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순 이 엑스코프리 총 누적 판매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 공략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이제 뭐 판매 호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일단은 뭐 실적이 아무래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엑스코프리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어나는 걸까요? 네,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이 뭐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엑스코프리 미국 내 매출과 처방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스코프리 매출 원가율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9%에서 내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상장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인 6.67%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이제 뭐 흔히들 아실 수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국내 탑 수준이라고 알려지는데 그곳이 이제 한 13에서 15%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30% 수준인 만큼
뭐 이제 30%, 40%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올해가 9%대이고 내년에는 25%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면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39%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건지 또 보고 가야 될 텐데. 네. 뭐 아무래도 원가가 좀 낮기 때문일까요? 왜 원가가 낮은 걸까요? 네,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코프리 마진율이 90%에 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생산 및 판매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 팜테코를 통해서 CMO가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산하는 만큼 장기 계약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공장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감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판매와 관련해서가 좀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SK 바이오팜이 미국 법인 SK 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직접 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은 이제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높은 수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면 팔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판매가 아닌 간접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수출 제품 같은 경우에 이 간접 판매는 현지에 이제 유통망을 가진 뭐 제약사나 뭐 유통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현지 파트너사를 거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수수료가 한 20-30% 정도 이렇게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해서 훨씬 뭐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쪽은 원가가 거의 안 되는 거는 아마 다른 기업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R&D에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변화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SK 바이오팜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CGT라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것들도 개발 이제 나서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뭐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직판체계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제품들도 같이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또 라이프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뇌전증 전문의 의료진들과 이제 협력해서 AI 닥터라는 것을 출시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뭐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저변 확대가 가능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파이프라인 늘어나도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엑스코프리가 또 얼마나 또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뇌전증 환자가 많은가요? 네, 이제 뇌전증 저희가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관절 그러니까,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뇌전증 같은 경우엔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5천만 명 이상인 흔한 신경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기치 못한 발작 등의 증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질환인데요. 뇌전증 치료에는 이제 한 가지 약물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뭐 세네 개부터 많게는 뭐 대여섯 개까지도 약물을 처방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전략 자체가 이제 2029년까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넘긴 의약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 엑스코프리를. 연매출 1조 원 같은 경우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된다는 계획이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전신발작으로, 현재는 부분발작에 대한 환자에게만 쓰이고 있는데, 네. 전신발작에 대한 환자에게 쓰이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진행 중이라서, 이 처방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서, 뭐, 엑스코프리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현재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품들이 앞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기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JVM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이고요. 이 기업은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사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네, 또 전문 기자시니까 네.
JVM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데요, JVM이라는 네. 것은 이제 JVM은 어떤 곳이냐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담긴 혁신 장비 등을 통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제 약을 제조할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왜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면 뭐 이렇게 봉지 같은 데 담겨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하고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뭐 조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을 주력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시장별 맞춤 전략을 펼치고 그래서 매출 2천억 원 달성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2천억 원대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2천억 원을 달성을 할지 네. 어느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JVM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막 굉장히 뜨고 있는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이제 JVM 수출은 주로 북미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 영역 확대를 통해서 뭐 실적 향상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지난해 이제 전체 매출로 봤을 때 내수가 수출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거의 4대 6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이제 수출 비중이 5대5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성장세보다 해외 성장이 굉장히 더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 좀 더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이제 지난 3년간의 매출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미 내수와 뭐 앞으로 수출에 대한 비율은 좀 살펴보고 왔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는 이제 전체 매출이 1,158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내수가 이제 641억 원, 수출이 517억 원 가량이었고요. 네, 점차 늘어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이제 745억 원으로 그 수출 비중이 4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 219억 원으로 5대5로 딱 맞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 비중이 올해부터는 이제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수출 비중이 내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이 내수를 앞지르면은 아무래도 현재 JVM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서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을 공략을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 하필 중국 유럽 시장일까요? 더 커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좀 설명해드리자면 JVM 같은 경우에 중국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의약 분업이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약품 조제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등의 단체 처방에 의해서 대량으로 약이 공급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굉장히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초대형 규모의 파우치 조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공학이 결합된 매니스, JVM의 최근 제품인데요. 매니스 등 이제 차세대 제품이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매니스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냥 상상으로 했을 때는 로봇으로 뭔가 제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방식인데 이제 조제에 필요한 약품 교체 및 배치를 자동화하고 약품 포장 검수까지 완료된 파우치를 배출해서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매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약국 자동화 시장을 선도할 제품이라고도 손꼽히고 있고요. 이제 다관절 협동 로봇 팔이 의약품을 담는 통 등을 뭐 자동으로 교체하는 등 뭐 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조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 매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기존 이제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 대비해서 한 3, 4배가량이 단가나 매출가가 비싸가지고 매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된 매니스 같은 경우에 북유럽 공장형 약국으로 시제품 4대가 이제 납품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의 10%가량이 매니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좀 시스템 대비해서 3, 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단도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이게 한 대를 팔고 나면은 다시 또 팔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알아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흔히 이제 뭐 한 대 팔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시스템 판매를 통한 매출뿐 아니라 이후에 이제 잉크, 파우치 롤, 캐니스터, 약통 같은 것들 소모품 공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린트를 저희가 샀을 때 프린트 산 이후에 또 카트리지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렇죠. 셈이잖아요. 네. 카트리지 이제 소모품을 바꾸는 셈인데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이 JVM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JVM 자동 조제기와 결합 가능한 제품 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이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제품을 이 시스템을 구매한 경우 소모품까지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JVM이 밀고 있는 매니스가 영업이익이 좀 크게 나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안에 소모품을 바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